한 주간 코로나19 대응 소식입니다. 천안시 민원콜센터 개소 12주년을 기념한 민원콜센터 상담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신부문화회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천안시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20, 30대 젊은 층의 확진율이 높고 지인과 가족 간 접촉은 30%에 육박했는데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 전까지는 잠시 멈춤, 한 집에 한 사람 검사받기 등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천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며 전국적인 감염 확산 위험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18세에서 49세 대상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작합니다. 지난 4일 박상론 천안시장은 영상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잠시 멈춤 등 방역에 동참해달라는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분간 모임 및 활동을 잠시 멈추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천안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조치 방안으로 신속역학 조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확진자 역학조사를 1일로 단축 시행하며 민관협력위원회와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안시에서도 18세에서 49세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8월 9일 20시부터 8월 19일 18시까지 18세에서 49세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 10부제를 실시합니다. 10부제는 예약일자 끝자리와 주민번호 생년월일 끝자리 같은 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한 제도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10부제 이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연령대별 추가 예약이 이뤄지며 22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모든 대상자가 추가 예약 및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접종은 사전 예약이 모두 끝난 후 8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진행되며 위탁 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 중 희망하는 기관에 방문해 접종할 수 있습니다. 18세에서 49세 연령층 중 필수 업무 종사자, 접종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도 시행하는데요. 8월 3일부터 6일까지 우선 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됐으며 8월 17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접종이 이뤄집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응대가 중요해진 요즘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곳이죠. 천안시 민원콜센터가 개소 12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3일에는 개소 12주년을 기념하는 천안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참석해 적극적이고 친절한 응대로 시정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해준 천안시 민원콜센터의 콜센터 상담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천안시 민원콜센터는 대표 전화로 평일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민원 상담 전화를 운영하는데요. 15명의 상담사가 현재 하루 평균 1,800건, 2009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450만 건의 전화 상담을 통해 시정을 대변하고 시민들에게 고객 만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사업 안내, 충남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안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 지원, 대상별 백신 예약 안내 업무 등 기존 업무에 코로나19 상담 업무까지 더해졌는데요. 박상돈 천안시장은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신속, 정확, 친절한 각종 민원 안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신부문화회관은 30년 넘게 천안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오랜 시간 시민과 함께하며 노후화된 신부문화회관 시설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신부문화회관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안전 편의시설 부족 등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신부문화회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비용편익 분석값이 1.03으로 발표되며 신부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제기된 주차공간 부족 문제와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 노약자 등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민원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대 흐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편리한 문화회관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종류의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으로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더불어 신속 역학조사 시스템 도입, 확진자 역학조사 1일 단축 시행 등 천안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은 없는 만큼 나 하나쯤이 아닌 나부터로 휴가와 외출은 조금 미뤄두고 조금의 증상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검사받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천안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